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오늘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구구절절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대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선거 결과를 예측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십니다. 노년층의 맹목적 지지와 청년층의 화풀이 지지를 염려하십니다.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마음이 급해지고 김건희 녹취에 담긴 그 놀라운 생각을 듣고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하시는 분까지 보입니다. 벌써 10번 가까이 방역수칙을 어긴 후보, 본인에게 제기되는 의혹을 언제나 뻔뻔하게 부인하는 후보, 아내에게조차 사실상 취급을 받는 후보, 실력과 의지보다는 점괘와 부족에 의존하는 것 같은 후보, 통합보다는 갈등, 협의보다는 지시가 익숙한 후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로 이미 징계를 받았던 후보, 측근과 처가에서 일어난 일을 매번 잘 모른다는 후보, 공약과 정책보다 선동과 보복으로 선거운동을 채우는 후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한 경험 없이 세상을 흑백으로 판별하는 후보, 권한을 나누고 협력해본 경험 없이 집중된 권한을 휘두르기만 하던 후보, 도무지 어떠한 비전이나 강점도 발견할 수 없는 후보, 나보다 나은 능력이나 지식, 한 톨의 품격도 찾을 수 없는 후보, 이런 수준의 후보를 상대하면서도 여전히 선두 다툼을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고 안타까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결국 나라를 이끌어 나의 삶과 행복을 고양시킬 후보를 믿고 선택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미 대통령이 이상하거나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기는지 여러 번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수사하는 대통령을 원하십니까? 검사들이 지배하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이번 선거는 일 잘하는 대통령을 뽑는 겁니다. 윤이 잘하는 일이 뭐 있었는지 생각나십니까? 제 사람 챙기려 무리하고 마음에 안 들면 피는 거 외에 대체 무슨 일을 잘하나요? 도사 말 잘 듣고 밥 짓는 거 잘하는 대통령이 필요하신가요? 그래서 윤을 지지한다고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당연히 이깁니다. 착시와 혼란은 지나갈 겁니다. 언론을 이용한 일각의 눈속임과 장난질은 충분히 그 본질을 드러내 평가받을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돈에 의지해 삶과 진실을 가리랬던 불공정과 몰상식의 삶이 설날을 통해 토론을 통해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성을 작동시키고 감성을 자극할 것이라 믿습니다. 선진 대한민국, 선도국가 대한민국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잇는 대통령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를 잇는 무리들에 의해 더럽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또 다른 최순실이 굿과 점으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일을 방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갖고 용기를 갖고 더욱 겸허하게 더욱 열심히 후보의 진심과 진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리면 결국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분들이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나라의 진정한 미래를 이끌어낼 사람을 알아볼 거라는 믿음으로 뛰겠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 내려놓기와 헌신의 길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 실제로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무현이 꿈꾼 나라를 절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며 구구절절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의기소침하고 계시는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치고 소리질러 함성을 외치며 멘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후보는 설 연휴 예정된 TV토론에 대해서 김건희 씨 녹취록 이야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윤석열 후보가 혹시 보신다면 그걸 방어할 생각은 안 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연합뉴스 뉴스투나잇에 출연을 해서 TV토론에서 네거티브 공방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김건희 씨 녹취록은 언론에서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일이니까 국가를 경영했다는 사람이 녹취록이니 뭐니 할 것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역시 과거보다 미래지향적인 후보, 일자라는 후보는 달라도 다릅니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방은 대장동 이야기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지 않냐. 민간업자 부정대출을 회수할 수 있는데 안 한 분이 윤 후보고 공공개발을 압력 넣어서 포함시킨 게 국민의힘이다. 이익받은 개발업자들의 돈을 누가 챙겼냐. 다 국민의힘이지 않냐.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특검을 안 할 것 같다. 대출비리 봐준 것부터 돈을 누가 썼나 공공개발을 누가 막았나 조사하면 저는 아무 문제 없다. 지금까지 4개월을 털었는데 없지 않냐. 특검을 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조건을 붙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열세로 나오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거가 임박하지 않으면 일종의 심판 심리가 작동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재명이라는 새로운 후보가 출마하는 것이고 좋은 점은 승계하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서 없앨 것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회자가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무게를 두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진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실용적으로 선택을 하자. 저는 민주당 3기 정부의 일원이다. 최대 광역자치단체 행정 책임자로 정부와도 협력을 했으니 관계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사와 부동산 등은 확실히 다르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실망한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의 능력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은 그동안 민주당이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인 것인데 어제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변해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김건희 씨의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교육부가 특정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김 씨는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달리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예외 없이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정 감사에서는 학사 운영과 관련해서 김 씨의 박사학위 심사 과정에서 조교수 이상이 아닌 전임 강사 1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 또한 비전임교원 임용 시에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김 씨에 대해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용 지원서에서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도 확인이 됐는데 김 씨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 그리고 B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각각 지원서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그리고 B대학 부교수 겸임으로 적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학교에 대해서는 기관 경과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는 비슷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학교가 운영을 잘 해달라라는 의미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공소시효가 지나서 사법처리는 어렵지만 뒤늦게나마 바로잡고 적법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사과를 할까요? 안 할까요?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